기증받은 물건들을 파는 중고품 가게입니다. 안 쓰는 주방기구와 옷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기증했습니다. 이 가게에는 예쁜 장식품들이 참 많습니다. 썸네일에 보여드린 그 인형도 여기에서 발견했습니다. 우리나라 인형도 있습니다. 한 개가 6불 99전입니다. 이 인형 한 쌍 예쁘죠? 이게 수제품입니다. 바이오스 초이스라는 회사 제품이네요. 얼른 검색을 해봤습니다. 성가대 수제품 인형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랍니다. 이 인형이 1997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. 빈티지죠. 인형 키가 10인치입니다. 수제품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중고 물건 중에는 똑같은 물건이 없다고 봐야겠죠.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인형들 낱개가 약 60불 내외입니다. 제가 액세서리나 작은 장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이 인형이 6불 99전이거든요. 모처럼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. 이 회사 제품의 특징은 발판이 녹색이랍니다. 지금 이것도 녹색이거든요.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자기네 회사에 제품인지 진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요. 이 인형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 듭니다. 다음에도 도네이션 하러 오게 되면은 이 닉넥 코너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. 아주 재밌네요. 이 스리프트샵은 도네이션 한 사람에게 20% 할인 쿠폰을 주네요. 화요일 날은 시니어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30% 할인을 받습니다. 꼭두각시입니다. 한 손에 핸폰을 들고 있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. 스리프트 스토어의 닉넥 코너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